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종이접기는 전투기인데요. 이 전투기의 특징은 앞에 공기 흡입구가 있고요. 뒤에 부스터를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뒤에 날개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져 있는 형상입니다. 얘도 연습을 좀 해야 돼요. 이게 기본형입니다. 기본형은 먼저 이런 형식으로 이 바퀴가 없고요. 여기 부스터가 들어가는 이 부분을 표현할 수 있, 아 이게 부스터가 아니라 흡입구 표현할 수 있고요. 뒤에 부분 두 개의 부스터를 엔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바퀴나 요 바퀴랑 요 부분은 다시 색종이로 말아서 집어넣어서 풀로 고정을 시켜야 돼요. 앞부분도 마찬가지고요. 지금 기본 종이접기는 요 3cm, 3cm 색종이로 접을 겁니다. 좀 크죠? 얘는 2cm, 2cm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A4를 프린트해서 얘를 이렇게 접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으면 그다음에 여기 재단을 합니다. 재단을 해가지고 접은 거고요. 얘는 15cm, 15cm 크라프트지로 접었어요. 연습은 좀 작은 걸로 해서 접으시고 좀큰 걸로 이렇게 접으셔도 됩니다. 좀더 무늬를 누길 원하면 프린트를 하셔서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.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. 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. 종이접기 난이도도 좀 있습니다. 좀 어려워요. 조금 어려워요.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보면서 한번 따라줬길 바라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. 그럼 안녕.